something. 나 이거 스타크래프트 이거 응? 스타크래프트 이거 뭐시기야? 초회판 이거 시켰었는데 7월달에 제가 시켰었거든요. 8월 7일날 출발해가지고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도착했어요. 짜자잔 리마스터 초회판 까볼까요?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스타크래프트2는 좀 재밌게 했었는데 원때는 내가 막 사람들 많이 할 때도 막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은 아니라서 요즘엔만 했지 밀리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내가 잘하지를 못해서. 보정 뜯으면 안 된다고? 뭐 이거 나중에 되팔이 때문에? 아 되팔아서 얼마 한다고 나중에. 초회판 이거 물량도 많이 풀려가지고 가격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나중에 되팔아도. 되팔 거였으면 내가 팔 거 하나, 소장용 하나, 내 쓸 거 하나 이렇게 세 개 샀겠지. 아 이건 내 캡처보드 왜 이렇게 프레임이 떨어져 보이죠? 왜 그런지 아시나요? 바로 낮은 빛 보상이 켜져 있.. 안 켜져 있네? 이렇게 돼 있네. 박스 안 봐요. SC 스타크래프트2 끝없는 적 끝없는 전투. 끝없는 적 끝없는 전투 이런 식으로 돼 있네. 돌아온 명작. 나 이거 스타원 CD도 집에 있을 텐데 아마. 옛날 브루드워 아 이때 디아블로 2도 CD 있어요. 아, 이제부터 날 숨기더라. 아 구독 감사합니다. 제발 시공의 폭풍 해주세요. 아 이제 그 스타 까고 있는데 무슨 디오스야. 맞으실? 뭐야 이렇게 까는 건가? 이렇게 까는 거네. 오 마우스패드 메이드 인 차이나 마우스패드. 마우스패드 뭐야 이거 천이 아니네요. 천패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플라스틱? 뭐 쓰라고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 그냥 소장용으로 갖고 있으라는 마우스패드네. 딱 봐도 쓰라고 준 마우스패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질을 천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시디키 있네요. 시디키 유출될 뻔. 스타크래프트 뭐지 이게? 사용설명서? 사용 설명서 같은 거네. 뭐 그 유닛 하고 막 그런 거 막 그런 거 적어 놓은 거네요. 스타르 부족 프로세스 건물 막 이런 완전 초보자들 볼 만한 그런 거. 그리고 와우 코드. 와우 코드 하나 있고 무료 카드 팩. 레이너 캐리건 테사다르 히오스 그리고 공차 카드 하스스톤 코드 적혀 있는 거. 이건 뭐야?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게 뭐지? 이게 CD인가? 뭐지? 이건? 오 카드 키 카드. 이거 깐지 개쩐다. 카드에요 카드. 스타크래프트 카드. Dear Korea, we thank you for 20 years of 와씨 영어 이상하게 적어놨어. 철자 이상해. Dedication to StarCraft. It has been an honor to restore this Titan with you. 뭐라 적어놓은 거야? 이거 설마 필기체야? 극혐이네. 누가 적은 거야? Besides this
keep cheering for us and we'll try to show you. 아, 뭐라 적어놓은 거야 이거? Gold? 있겠네? 뭐라 적어놓은 거야? Classic games. 뒤질라고 누에 있다고로 적어놨어. 읽기 졸라 힘들게 적어놨어요. 필기체야? 이따구로 적어놨어? 아니 무슨 외계 상형 문자 같이 적어놨어. 뭐지? 오 시공주 아니 2만원 감사합니다. 아이 스타원 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히오스 한판 땡기러 갑시다. 일단은 좀 이따가 감사합니다. 2만원 오 스타크래프트 1 이거 리마스터 한 그 배경화면 같은 거 막 그거 돼 있네요. 이것도 있고 그 게임 끝날 때 나오는 그 화면들 리마스터 한 거. 이건데 이거 온라인 치면 다 나오잖아. 굳이 이걸로 줄 필요가 있어요? 온라인 치면 이미 다 나오는 것들인데 한정판 그런 게 아니잖아. 감염된 테란 파이어벳 뭐야 히드라? 뭐 저글링? 질럿과 싸우는 라바? 끝. CD키 CD 어딨냐? 키카드 저기 뒤에 CD키가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 실물로 있는 CD는 없는 것 같아요. 나 CD 없는 초회판은 또 처음 보네. 디지털로 그냥 다운받으러 온 건가? 아니 그러면 주는 의미가 없잖아. 왜냐면 그 CD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키 있네. 코드 등록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면 컴플리트 팩에는 별도의 CD나 설치 파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결국 여기 있는 코드 써서 그냥 다운받는 거잖아. 별로 쓸모없네. 초회판인데 별거 없네. 졸라 별거 없네. 아 실력 이럴 거였으면 그냥 디지털로 샀지. 뭐하러 내가 굳이 이걸 샀어? 초회판이라고 난 뭐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아 마우스패드 하나 때문에 내가 가격이 근데 원래 리마스터가 얼마죠? 리마스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가격 차이가 만일에 많이 나는 건데 진짜 들어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면 창렬한 거고 솔직히 든 게 거의 없다 별로 차이가 없다면 뭐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 건데 한 거면 그냥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창렬하거든요. 가격이 만일에 다르다고 생각하면 구성이 굉장히 창렬해요. 뭐 OST 한정판 OST 막 이런 거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구성이 좀 극혐인데 구성품 이게 끝이야? 한정판이라는 가치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냥 온라인으로 주는 초회 한정판용 컨텐츠를 위한 약간 그런 거? 딱히 막 이게 막 이거 자체에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지금 스타2 리마스터 가격 얼마예요? 이거 가격이 3만원인데 가격이 3만원인데 스타2 리마스터 그냥 사는 건 가격 얼만데요? 디지털 16,500원이요? 14,000원의 구성물이라고 저게? 여기까지 합시다.